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입니다. 이미 본업도 훌륭하지만 신사업까지 노리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리포트 통해서 신사업 모멘텀이 유효한 두 종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종목으로는 고려아연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기다렸던 사업을 발표하고 또 새로운 파트너도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고려아연이 자회사인 캠코를 통해서 구체적인 니켈 재련소와 관련된 투자 발표를 했는데요. 이 아연 재련과 관련해서는 이미 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원재료 확보만 가능하다면 이 니켈 재련 사업도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업계 평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투자 계획은 다음 표를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생산 캐파 같은 경우는 현재 전반적으로 니켈 메탈 기준 4.26만 톤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카펙스는 현재 5천억 원 정도로 나와 있고요. 회사 측에서 현재 경제성 평가를 발표했는데 연간 매출액은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내부 수익률은 15.9%를 제시하면서 말 그대로 기대감을 한 몸에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현대차 현대자동차 그룹이 자회사를 통해서 고려아연의 지분 5%를 현재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라고 발표했는데요. 규모로 확인하게 됐을 때는 5천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앞으로 양사는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 현재 전기차의 핵심 전략 소재로 꼽히고 있는 니켈의 밸류체인을 함께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양사 간의 협력을 통해서 생산되는 니켈은 미국의 IRA 보조금 지급 규정을 충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오는 31년까지 현대차 그룹이 필요한 이 니켈과 관련해서 약 50%를 고려 아연으로부터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2분기는 아연 가격의 하락도 있었고 또 생산 부진 효과가 좀 뚜렷하게 나오면서 실적 부진을 보여줬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신사업과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실적도 모두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철광과 비철금속 업종의 탑픽으로 고려 아연을 제시해줬는데요. 일단 목표 주가는 유지를 해줬습니다. 70만 원 선으로 제시해줬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아연 전장에는 조금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5.8% 오르면서 54만 5천 원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추가 상승 예견되고 있습니다. 0.9% 오른 55만 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신사업이 기대되는 두 번째 종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 시스템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2023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좋을 것으로 전망치는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조 원대를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는 10%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영업이익은 740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200% 크게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초기인 만큼 아직까지는 매출 발생이 나지 않아서 영업이익이 조금 부진한 모습은 있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에도 반영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나오면서 전체 이익 확대와 관련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로 갈수록 다양한 신사업과 관련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UAM 신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버헤에서 시제기를 조립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하고요. 올해 말 정도가 되면 시제기 조립을 마치고 시범 비행을 진행할 상태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 시스템은 적에도 위성통신 시장의 핵심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이 적외도 위성 사업 부분에서는 올해 7월에 기관통신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라고 하고요. 하반기부터는 상용 적외동 위성 기반의 통신 체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주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적외도 위성통신 사업에 하나 시스템이 속도를 내고 있었는데 세계 처음으로 위성통신 상용화에 나선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처럼 코리아 스타링크로 거듭날 수 있을지 업계에서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는 스토리 그리고 내러티브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함께 받쳐주기 때문에 기대감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목표 주가는 현재 유지를 해줬고요. 16,000원 선 제시해줬는데요.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장에는 0.74% 하락하면서 13,400원 선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1.5% 추가 상승 예상됩니다. 13,6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